50대 중반쯤 되는 그 키가 조그만하고 얼굴이 이렇게 도토리처럼 생기고 가디건 그 푸른색 그 가디건이 색이 많이 자연색인데 색이 많이 변했는데 그런 가디건은 없고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양반들은 그 꼬마는 그 젊은 사람들 20살 7, 8살 먹은 사람 그 사람은 심부름이에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장단에 있고 그런데 그 양반들은 제가 봤을 때 대왕님이에요. 대왕님인데 그 귀가 조그마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저 사람만은 이 세상만은 말이 틀리니까 이게 지금 신미장과 대다리라는 게 이게 저 세상 말이에요. 제 세상 말은 인도의 발리어 산스크리트 영어 그걸로 되고 어떤 저 지구상에 있는 언어로 해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안 되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못해. 번역을 뭐 전 세상 말이거든요.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원을 그대로 놓고 그냥 읽는 거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보험식으로 이렇게 두꺼운 것이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갖고 돼요. 갖고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딱 넘기면서 이렇게 딱 보고 나서 너는 136가지를 잘못했다. 그렇게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열심히 좀, 나쁜 짓 안 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네가 못 믿으면 봐라. 그러는데, 쫙, 이렇게, 볼록렌즈 같이 글자가 막 크게 크게 보이고, 볼록렌즈 같이 이렇게 쫙, 매달리게 친다는 뜻이 있고, 하고 매달 배출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막 그것을 싹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어떻게 했다는 게 딱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뭐 잘못했다고 안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네,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 반나절에 지나면은 이제 저 세상으로 갑니다. 저 세상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그때 거기서는 막 저기 뭐야 환경이 틀리고 말도 틀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혼자 왔다 둘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고 그래도 내 대신 안 가져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다고 해도 내 대신 안 가죠.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가면은 이제 우리들 군대 가면은 뭐 사람들 좀 괜히 긴장되고 적응이 잘 안 되고 막 그러듯이 여기서 이제 저 세상을 가면은 적응이 안 돼요. 몸뚱아리는 이 세상에다 놓고 갔더라도 지금 영이는 거기 가서 그 적응이 안 돼. 무왕좌왕을 해요. 거기서는 인증사정도 없어요. 조금만 행동 느리면 발로 차고, 군대로, 군대식으로 먼저 3대로 줄 때 그런 식으로 막 미리 차고 때리고 막 그래요.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그러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 정신일도 하사보살을 하려고 그렇게 감정보살을 열심히 찾고, 지장보살을 찾고, 남약을 타고, 악어를 타고, 자기들이 그 체질이 맞는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잊지 않고 가려고. 잊지 않고. 거기서는 누가 너 여기서 누가 아는 사람 있어?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나는 허당대 관세음보살이라도 압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습관이, 습이요. 습관. 우리, 바깥에서 보면은, 막, 술 먹고 움찔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전생에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막저 이제 길가에서 자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또 다른 조상 영가들 같이 술을 먹어 버려. 자기가 막술 먹으면 선회자만 먹으면 되는데 선회자만 조금 있으면 이제 계속 술을 땡기는 거야. 영가가 들어와. 그래서 같이 먹다 보니까 평상시에 자기들은 한 병이면 되는 것을 이제 두 병, 세 병 넣게 되고 그러면 제 바큰일이네. 이제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재판을 받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제1대왕, 2대왕, 3대왕 이렇게 쭉 가는데 제1대왕한테 쫙 가는 데에 이제 그 사람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영가님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참 역할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데 그 양반은 우리 스님이 막 자기 혼자 막 그냥 말해도 못해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를 딱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줘서 영가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듣고 이제 그대로 행동을 하면은 그렇게 그거가 더 이렇게 험하게 두드려 맞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5대왕이 거기 가면 염라대왕이 염라대왕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백이 있어 백. 거기도 이제 이게 이제 시정대왕이 필요해요. 시정대왕. 그래서 이제 정주영씨는 여기서 이제 가는 길이 여기가 천당이고 여기가 지옥이라면 여기 삼거리에다가 지금 호텔 지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그 양반은 돈벌이 돈이 거기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은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 양반들한테 내가 먼저 빨리 가라. 내가 먼저 좀 빨리 가서 머니를 써야 돼. 머니를 쓰면서 또 대원님들한테 다 전체 재판을 받으면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판사가 이제 때리는 거야. 판사가 때리는데 그 때리는 기간이 49일이 거니까. 그래서 49제가 들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효도를 했고 뭐 살았을 때뭐